앞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우리나라 출산율이 0명대로 전 세계 꼴찌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40년 후인 2060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고령자로 구성되는 사회에 들어설 것이라고 하는데요. 독거노인 가구도 늘어나다 보니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. 늙어가는 대한민국, 더욱더 속도감 있는 노인복지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